여기는 댄싱 카툰 뮤직비디오 현장입니다. 지금 첫 신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가발이에요. 우리 컨셉이 조금 너드한 그런 컨셉이잖아. 그래서 진짜 미국 화이팅 영화에 나올 법한 너드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불렀어요. 아, 넘어갈지 몰라. 연기 천재. 아까 했어요. 혹시 꼬국집 좋아하세요? 진짜 아둔한 초코맛.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특별히 데이식스의 원필님이 함께 해주셨고요. 혹시나 실수하지 않으려고 시뮬레이션 연습을 좀 했는데 봐주시겠어요? 안 하는 거 같지 않나? 아, 힘들었어. 차이는 거. 내가 말도 안 끝났는데. 마무리하고 싶은데, 가버리. 댄스 언니들. 밥은 우리랑 먹어. 진짜 온 내가 이렇게 거의 저거까지 살렸어. 과연 먹는 거야 진짜로? 완전 찐이에요 언니. 진짜 오래 알아. 먹었다. 먹었어? 먹었어요. 이게 먹는 거 맞아요? 아, 근데 진짜 음식 맞아요. 유통기한 드는 건 맞지. 자, 병원 한번 갔다 오면 되지 뭐. 맞아요. 컨택 전에. 맛있다. 맛있어. 내가 막 이런 거 있잖아. 죄송해요. 아, 그렇지. 이 토끼 무서워. 난 폭토끼야. 토끼씨입니다. 지형토끼. 형님 거기서 밀어주면은 제가 어떤 느낌이. 우리 시청자들한테 한번 인사해주자. 손 한번 드시고. 안녕. 하다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어.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만화 같은 거지. 한편의 청춘 만화. 춤추면서 만난 우리의 인연. 마치 만화 같은 청춘 만화 같은 인연. Dancing Cartoon. 되게 뭔가 상큼하고 상쾌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 노래가 또 좀 약간 내적인 좀 댄스를 유발하는 곡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그냥 좀 여러분들이 되게 그냥 즐겼으면 좋겠어요. 이 삶을, 이 댄싱 카튼, 이 춤추는 청춘
만화를 만들어 가세요. 나 좀 약간 소질이 있지 않나. 눈덩이고 사실 저는 하는 게 없고요. 뒤에 우리 댄서들이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좀 제가 막 몸치임에도 불구하고 예쁘게 이렇게 춤을 추는 걸 만들어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뭔가 우리 러블리들은 우리 볼빨간 사춘기가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기분 좋네요. 예쁜 척하는 짜란 오늘 완벽한 투나잇 투나잇 이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부끄러워. 아무튼 기대해도 좋아요. 저는 좀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입니다. 댄스! 그러면은 아까 그 남폭토끼 있잖아요. 남폭토끼랑 도착한 곳이 샌느강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원필님이 계시는 거죠. 아까 막 밀쳐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간데 받아주는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뮤비 주인공은 토끼씨야. 안 보여. 잠깐 내 다 끝났지 뭐. 신스틸러지. 안녕하세요, 데이식스 원필입니다. 저는 이제 뮤직비디오에서 민지영 씨가 좋아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는 뭔가 근데 여지를 남기는 그런 사람인데 되게 나쁜 애인 것 같아요. 재밌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촬영하면서 계속 듣는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댄싱 같은 화이팅! 일단 오늘도 역시 새벽 늦게 끝났고요. 댄싱 같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너무 재밌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 댄싱 같은 뮤직비디오도 재밌게 즐겨주세요.